왜 나는 피부가 안 좋아지지? 왜 나는 피부가 이렇게 항상 탄력감을 잃고? 왜 나는 피부가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지 못하지? 이러던 중에 제가 사실 올해 3월부터 마몽드와 함께 수분 탄력 크림 그리고 안티에이징 크림을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야! 정말 완벽에 가까운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정말 피부결이 미친 듯이 좋아져요. 러브예요?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진짜 정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히 가을이 찾아왔어요. 저도 집을 조금 이렇게 우디한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조금 바꿔봤어요. 확실히 여름이랑 가을이랑은 이렇게 인테리어 분위기도 다르고 피부에서 느껴지는 변화도 진짜 다르더라고요. 여름철에는 피지 분비량 늘어나고 좁쌀도 많이 생기고 수분 공급을 채워줬다면 가을철에는 이 늘어졌었던 모공을 쫙 타이트닝 당겨주면서 가을철에는 왠지 저는 탄력 그리고 수분 보습을 채워줘야지만 겨울철까지 무난하게 피부 탄력 컨디션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 정말 중요하게 피부 탄력을 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피부 교통정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저는 진짜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라고 하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저처럼 2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고민이 저는 탄력이었어요. 모공도 가로 모공에서 점점 세로 모공으로 늘어지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탄력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탄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딱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피부 재생 주기랑 왜 이 피부에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지 살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피부 또 제가 또 성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피부 안에는 막 표피, 지피, 기저층 막 엄청 다양한 요 층이 존재를 하거든요. 피부 아래에 있는 기저층의 세포들이 점점 표피로 올라오게 되면서 각질이 죽어요. 그러고 나면 각질이 죽어서 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내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화장품을 잘못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클렌징 과정에서 모공이 막히게 되면 이 각질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통정리를 하던 과정에서 어느 순간 교통체증이 생기겠죠. 각질에 체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야, 막혀. 그럼 어떻게 되죠? 안에서 각질이 올라오는데 위에서 각질이 막히죠. 그러면 좁쌀로 변화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는 각질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 위에서 각질이 너무 빨리빨리 풀려버려요. 그러면 피부가 너무 얇아지고 예민하고 홍조 피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민한 피부 그리고 또는 민감한 피부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원인은 진짜 다양한데 또 하나 원인을 꼽자면 25살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피부는 이 진피층 안에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을 이 구조가 깨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또 말 많아진다 송아랑 이 안에 있는 이 구조들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배가리가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탄력감이 쭉쭉 이뤄지면서 이 세포 각질 주기가 또 잘 안 맞춰지고 이러면서 점점 문제성 피부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와 이거 진짜 끝장났다 진짜 와 내 피부 난리 났다 왜 내가 그동안 피부가 항상 뒤집어지고 탄력감을 잃고 왜 나는 피부가 안 좋아지지? 왜 나는 피부가 이렇게 항상 탄력감을 잃고 왜 나는 피부가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공부를 하면서 많이 깨우치기도 했는데 우리 몰랑이 분들은 조금 더 쉽고 깔끔하고 자세히 알아갔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짧게 설명을 했지만 약간 좀 알아갔죠?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 피부 그리고 탄력감이 떨어진 피부로 점점 25살 이후로 쭉쭉 떨어지다 보니까 피부가 점점 돌아오지 않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이러던 중에 제가 사실 올해 3월부터 마몽드한테 이렇게 제안을 받은 게 있거든요. 마몽드에서 수분 탄력 크림, 안티에이징 크림을 개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아, 같이 참여해보지 않겠냐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제가 무려 올해 3월부터 총 7개월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서 마몽드와 함께 수분 탄력 크림 그리고 안티에이징 크림을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거 제가 말하고 싶어서 엄청 오래 기다렸거든요.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와 이제 드디어 말할 수 있어서 와 진짜 너무 속이 후련합니다. 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마몽드의 기초 라인은 진짜 잘 맞았거든요. 일단 예시를 들어보자면 마몽드의 이거 레드 에너지 세럼은 아 진짜 아무따 제품이죠. 제가 정말 잘 쓰기도 하고 아랑의 추천템으로도 소개를 하기도 했었고 이것도 탈탈 다 쓴 거 봐. 마몽드의 블루 캐모마일 수딩 리페어 크림도 제가 진짜 4통 5통 넘게 제가 아랑템으로 추천을 했을 만큼 마몽드의 기초 라인 제품들은 이미 저랑 잘 맞고 있어서 마몽드에서 새로운 크림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도 오 이거 좀 잘 맞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 없이 같이 제품 개발에 참여를 했고 이번에 드디어 두구두구두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마몽드랑 같이 개발을 한 크림은요 누구누구 마몽드의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이에요. 레티놀 크림은 바로 탄력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레티놀 크림은 진짜 제가 뒤에서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정말 완벽에 가까운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아 진짜 마몽드랑 처음 개발을 참여를 했을 때부터 제가 딱 원하던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으로는 모든 피부 타입이 쓸 수 있도록 순하지만 무겁지 않은 크림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도 충분히 바를 수 있는 저자극 크림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탄력 크림이라고 하면 다들 뭔가 찐득찐득 꾸덕꾸덕 무거운 크림 생각하잖아요. 진짜 무겁지 않게 가볍지만 보습감은 충분한 딱 정말 이상적인 탄력 크림의 형태를 원했는데요. 제가 딱 원하던 탄력 크림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몽드의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이랑 이 레티놀 크림이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되고 왜 좋은지, 왜 발라야 하는지, 레티놀 크림이 왜 완벽에 가까운 크림으로 제가 소개를 하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피부의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는 각질세포 주기가 안 맞춰진다고. 이 각질세포 주기를 맞춰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이러한 각질세포 주기를 맞춰줄 수 있는 성분이 바로 레티놀 크림이에요. 레티놀 크림 자체는 비타민 A라는 성분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타민 A라는 성분에서 나온 파생 성분인데요. 이게 체내에서는 자연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라야 돼요, 여러분. 먹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발라서 채워줘야지만 피부 안에서 순환을 만들 수가 있는 성분이 바로 레티놀 성분인데요. 이 안에 있는 레티놀 성분을 제가 약간 팁으로 알려드리자면 원래 이 성분이 정말 좋은 성분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처방을 받아야지만 이 크림을 바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병원에서만 쓰던 크림이었는데 이게 이제 안정화시키기가 진짜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화장품 회사에서 안정화를 시키고 시켜가지고 요즘에는 화장품 단계에서 쓸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이것도 진짜 재밌지 않나요? 근데 레티놀 크림 자체가 아까 얘기했었죠. 안정화를 시켰지만 조금 불안정한 크림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 예민하거나 민감한 피부가 썼을 때 저 조금 가려워요. 예민해요. 저 이거 안정화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포인트 한번 집어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레티놀 크림이 각질세포 주기를 맞춰주다 보니까 피부의 탄력은 채워주고 피부 진피층 안에 깨져 있었던 구조를 쫙 맞춰주거든요. 피부 안에 있는 세포를 진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피부 안에 있는 엘라스틴이랑 이 콜라겐이랑 이 히알루론산을 쫙 잡아주는 구조를 하기 때문에 피부 안에 이 탄력을 꽉 채워주는 걸 찾으신 다면 저는 진짜 레티놀 크림을 정말 정말 추천을 하고요. 제가 막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 크림인가요? 막 이런 식으로 농담을 던질 정도로 정말 정말 꼭 필요한 크림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레티놀 크림은 정말 한번 바르면 여러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레티놀 크림이 처음에는 처방을 받았어야 했던 제품이라고 안정화를 시켰지만 예민하고 민감한
건강한 피부는 발랐을 때 저 가려워요, 조금 자극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라고 느낀다고. 그래서 저도 레티노 크림을 영상에서 소개를 했을 때 이거 3-4일에 한 번씩 발라서 자극적이지 않게 피부 적응 기간을 주세요 라고 옛날에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 마몽드랑 이 레티노 크림 참여를 했을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게 최대한 자극을 적게 가져가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했던 포인트가 보골지 씨앗에서 추출한 천연 레티놀 대체제라고 하는 바쿠치울이 들어간 저자극 레티놀 크림이에요. 안에 하이포 알러지 테스트도 완료를 했고 민감 피부 알차 제극 테스트도 완료를 했습니다. 민감하거나 예민하거나 자극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요. 사용을 해봤을 때 보습이랑 수분감이 같이 느껴지고요. 다른 레티놀 크림은 너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이 크림은 정말 수분 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가볍고 산뜻하고 끈적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일반적인 수분 크림을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수분 크림 바르는 단계에서 이 레티놀 크림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정말 피부에 쫀쫀하게 흡수가 되면서 다음날 일어나 보면 피부결이 뭔가 이렇게 맨들맨들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낮 사용은 피하는 게 보통 레티놀인데 이건 바쿠치올이 들어가서 낮, 밤, 하루 두 번 아무 때나 얼굴 전체에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보통은 비타민C나 다른 레티놀 또는 스팟 제품과도 같이 쓸 수가 없잖아요. 이 제품은 비타민C 또는 다른 레티놀 제품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순하고 자극 없게 보습감은 채우고 탄력 효과는 채워줄 수 있는 레티놀 크림이고요. 10중 고보습 크림으로 만들었어요. 딱 찾아오는 가을철에 뭔가 당기거나 건조함이 느끼시는 분들, 겨울철에 보습크림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대체크림으로 추천을 합니다. 탄력도 같이 채워줄 수 있으면서 보습까지 같이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이 레티놀크림 자체가 피부 각질 주기에 교통정리를 착착착 해주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딱 레티놀크림은 2주 반에서 3주 정도 쓰다 보면요, 각질 순환 주기가 28일이다 보니까 28일 정도 쓰다 보면 정말 피부결이 미친 듯이 좋아져요. 진짜로 이게 이 크림 자체가 아니라 원래 레티놀 크림 자체 성분이 28일 정도 쓰다 보면 피부결이 정말 맨들맨들해지거든요. 진짜 진짜 좋아져요. 한 2년 전에 게리피티 같이 출연을 했을 때부터 봤던 언니였는데 제가 피부가 진짜 안 좋았을 때부터 봤던 언니였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제 피부 보더니 아랑아 네 피부에서 결이 반짝반짝 빛나 하면서 제 피부를 클로즈업으로 찍어서 가져갔어요. 그 정도로 요즘 제 피부에서 피부결이 진짜 반짝반짝 그냥 아주 맨들맨들 아주 그냥 반질반질하게 빛나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 꾸준히 사용을 하다 보면 탄력도 같이 느끼면서 피부결 반질반질함도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는 피부결에도 되게 좋았다고 했잖아요. 이 크림을 제가 여쭤봤는데 모공 숱, 모공 넓이, 모공 깊이도 실제로 개선이 됐다고 해요. 혹시라도 모공 쪽이 고민이신 분들은 모공이랑 탄력이랑 깊은 연관이 있는 거 아시죠? 여름철에 모공이 늘어져서 고민이셨던 분들한테 또 추천을 합니다. 저는 수부지인데 지성인데 유분감이 많아서 고민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써보면 진짜 유분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거든요. 가을철, 겨울철에 보습크림 대신 쓰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한 2주 반, 3주만 써보면 정말 맨들맨들 반질반질 모공수 쪽 가라앉고 탄력까지 쫙쫙 차오르는 내 피부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진짜 레티놀 크림은 거의 막 진짜 찬양론자인 것처럼 믿습니다 하는 사람인데요. 써봤었던 레티놀 크림 중에서는 정말 만족도가 높았고 자극이 없었고 제가 꾸준히 오랫동안 테스트를 해왔는데도 진짜 정말 트러블 한 번 난 적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3월 달에 이렇게 크림 테스트 개발 단계부터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제가 공병도 여러 번 막 비워가지고 탈탈 다 쓰고 그 다음에 제가 본품도 잘 쓸 정도로 요 레티노 크림만큼은 제가 정말 찐 리얼 진심이거든요. 정말 리얼 뚜루 진심 러브예요.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진짜 정말 진짜 레티노 크림 진짜 요거 하나는 진짜 진짜 잘 만들었다고
자고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으로는 살짝 스포를 하기도 했는데요. 물랑이 분들한테 체험단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물랑이 분들의 후기도 받아봤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본 것 같아요. 발림성 좋았고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잔여감이 남지 않아서 좋았어요. 피부가 예민하고 거칠었는데 속보습이랑 수분이 채워지다 보니까 다음날의 피부결이 다르더라고요. 역시 레티놀 크림을 제대로 느끼신 것 같아요. 5일 동안 꾸준히 써봤는데 따가운 가려움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엄청 예민한 피부라 기능성 화장품 쓰면 따갑고 가려운데 일단 합격! 무향이란 점도 너무 마음에 든대요. 트러블 나고 예민한 피부인데 트러블 오히려 나지 않고 좁쌀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라고. 왜냐면 이제 레티놀 크림이 제가 말했죠. 피부 각질 교통정리 해준다고. 교통정리 삐삐삐삐삐삐 이러다 보니까 좁쌀이 나거나 진짜 각질 주기가 잘 안 맞으셨던 분들한테는 짱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신나가지고 설명을 하는 마몽드의 바쿠치오 레티놀 크림을 어떤 물랑이 분들에게 검색을 해보셨기도 할 텐데 검색해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런칭이 된 제품은 아니고 마몽드 측에서 우리 몰랑이 분들을 위해서 너랑 나랑 아랑으로 가장 먼저 선런칭 오픈 혜택을 주셨습니다. 마몽드의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과 너랑 나랑 아랑 일정은요. 9월 29일 저녁 6시 오픈을 해서 9월 30일 자정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1000개, 딱 1000개 한정 수량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아무래도 예정된 일정보다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우레퍼시픽 몰 히든 링크로 전송이 될 예정이에요.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너랑 나랑 아랑을 친구 추가만 해주세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같이 메시지 전송이 될 예정이거든요. 링크 통해서 아모레퍼시픽 몰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너랑 나랑 아랑을 통해서 메시지 주시면 CS 매니저님이 직접 답변 드릴 예정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또는 커뮤니티로 공지 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우리는 언제? 9월 29일 저녁 6시에 만나도록 해요. 그럼 너랑 나랑 아랑에서 만나요. 안녕!